617페이지죠. 법원. 법원은 뭐 뒤에 구성 좀 보시면 돼요. 168 아니구나. 618페이지. 법원 구성 보세요. 법원 구성. 법조문 제4 신분보좌. 아, 신분보좌입니다. 그 양거리 이번에 법관 임명 보세요. 조문. 법관 임명. 좌측에. 법관 임명 찾았어요? 못 찾았나? 저거 왔다 갔다 하네, 자꾸. 그래, 그거 있네. 그거를 저 자, 법관 임명 찾 보세요. 자, 법관 임명 요건데, 요, 그, 104조는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법관 임명 보시면은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한다고요? 대통령이. 그지? 1항이다, 그죠? 2항. 또, 뭐, 다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거 우리 그때 국회 할때다 암기했어요? 2번. 제2항입니다. 대법관 누가 임명하는데? 역시 대통령.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 까지. 그두 문장 기억하시고요. 밑에 그 신분 보장 볼까요? 제 606조 1항. 법관 여러분, 법관 함부로 못 쫓아내요. 법관은 탄핵 대상입니다. 법관은 탄핵을 해야 쫓아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신분이 엄격하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즘 그 북한 탄핵 이야기 나오죠. 지금 아마 한뭐한 10명 정도가 아마 탄핵 시킬 것 같은데 쫓아내야 될것 같다, 그지?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 문제고. 어쨌거나 북한도 탄핵 대상이다. 오른쪽에 사법권 독립 넘어가고요. 밑에 재판의 원칙 한번 볼까요? 자, 재판의 원칙은 여러분. 아, 이거죠. 재판, 사법권 독립에서 그 제도적 장치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 위에 103조 보시면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지, 그지? 이게 이제 이런 우리가 법관에게 엄격한 이런 그 중립의 그 독립권을 인정해주는 이유는 법관이 예뻐서 그런 거죠. 법관이 니네들 공부 잘했으니까 봐줄게 그런 거 아니다, 그죠? 누구를 위해서 일하라고요? 우리 힘없는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지. 누구의 눈치 보지 말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그죠? 그런데 밑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두고 있는데, 제도적 장치 보세요. 일단 국회로부터 완전 독립돼야 돼. 그래서 입법부로 독립. 뭐 겸직, 검지 이런 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집행부. 이 집행부가 정부죠. 정부로부터 독립돼야 돼. 그게 이제 외적 독립이에요. 그 내적 독립은 이제 판단의 독립입니다. 그 내적 독립을 보시면은 거기에 2번에 보세요. 법관의 이제 재판성 독립인데, 그래서 어떤 압력과 간섭도 받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근데 뭐, 그럼 이번에 그 법원 우리 회사 가면 사장이 있고 이사가 있다는 거죠. 그건 상하관계다, 그지? 사장은 이사한테 지시하겠죠. 이사는 따라야 돼요. 근데 법원에서는 여러분, 법원장과 판사 있죠. 그 법원장이 판사한테 지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판사는 독립된 주체이기 때문에 법원장이라 하더라도, 예, 근데 우리 인천지방법원장이라 하더라도 인천지방법원 소속 판사한테 지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 왜요? 그거는 판사, 지급판사는 재판 관련해서는 지시할 수 없어요. 그게 지금 이 내적 독립입니다. 그게 내적 독립이야.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 그 요즘 신문에 막 시끄러운 게 지금 그 대법원장이 그죠? 판사한테 지시하고 이렇게 재판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 그죠? 그게 지금 그게 특히나 그 재판의 내용이 그 우리 그 위안부 그 할머니들 그 재판을 그 자꾸 지연시키고 그죠? 노인네들 죽을 때까지 이 짓거리를 지금 대법원장이 지금 앉아가지고 그 짓거리 했단 이야기잖아, 그죠? 그게 지금 그래서 그게 연루된 몇놈한열 열대 명이 지금 사실 그렇게 재판 그 검찰로부터 불려가지고 수사받은 판사들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한 10명이 탄핵 골라가 쏟아가지고 이 인간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탄핵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 자, 넘깁니다. 재판의 원칙 보세요. 자, 1번 공개 재판이에요. 이거 공개 재판 잘 암기하셔야 돼. 자, 재판은 뭐라고? 재판은 공개입니다. 뭐? 재판은 심리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 판결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는 무조건, 요거는 어떤 공개? 요거는 무조건 공개야. 이거는 예외가 없이 무조건 공개입니다.
이 판결한 게 그죠? 판결한 것은 니 유죄다 무죄다 이게 판결입니다. 그죠? 유죄 무죄 이게 판결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공개야. 무조건 공개야? 근데 요거는 재판 과정이죠. 재판 과정은 원칙이 뭐라고? 원칙은 공개. 예외 뭐? 비공개 가능하다. 요거는 비공개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때 얘기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 그 국가 기밀에 관계되는 사건이야. 국가 기밀에 관계된 사건을 재판 과정을 다 일반인이 알면 이거 뭐예요? 국가 기밀을 일반인들이 다 알려주는 꼴이 된다. 그죠? 안 돼. 그런 것도 오히려 비공개한다. 이런 것들. 이 원칙은 공개점 예외. 오케이 가세요. 그래서 보세요. 109조입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데 원칙이야. 예외적으로 그두 번째 주세요. 그러나 심리는 비공개 가능하다까지. 근데 여러분 그 밑에 해설된 부분에 끝에 보면은 소년보호 사건이 있습니다. 소년보호 사건은 우리 공부한 사람들 알잖아요. 소년보호 사건이 있다 그죠? 소년 형사 사건 말고 소년보호 사건이야. 소년보호 사건은 원칙이 뭐라고? 원칙이 비공개. 우리 사건 중에는 소년보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가 근데 뭡니까? 한 13살짜리 애가 근데 물건 훔쳤다 그지? 그거는 소년보호 사건이죠. 그런 거는 굳이 일반인이 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소년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인이 알아서도 안 된다. 그래서 보호하는 취지에서 비공개 원칙이다. 소년 형사 사건은 아니에요. 소년 형사 사건은 어른과 똑같은데 소년 보호 사건만 그렇다. 자, 당연히 또 펴 있는 거 보시면은 정거재판주의 나오죠. 재판할 때 당연히 정거의 기초에 재판해야 되겠죠. 정거재판주의야. 사실 인정은 뭐에 기초한다고? 정계에 기초한다. 그다음 일사부재의 리. 일사부재의 리는 뭡니까? 한번그 똑같은 죄로 유죄 판결 받은 자한테 똑같은 죄로 다시 죄를 물을 수 없어요. 물건 한 문제 훔쳐가지고 처벌받아서 또그 행위를 또 처벌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일사부재의 리. 그럼 국회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일사부재의. 오케이. 그것만 구별하면 돼. 우리 재판에서는 일사부재의 리. 국회에서는 뭐? 일사부재의. 오케이. 의회니까 의 그러면 돼. 그지? 밑에 이제 조직 법원의 조직입니다. 자, 법원은 보조구 법원은 이제 최고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니까 최고법원이라고 최고법원이 대법원이죠. 자, 대법원은 어떤 권한이 있냐? 일단 다른 건다 나누고 일단 동그라미 2번 해보세요. 최종적 명령 규칙 처분 신청. 그래서 여러분들 오게 최종적인 포인트를 줘야 돼. 최종적. 지금 동그라미 2번 하고 있어요. 최종적인 포인트야.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이 있는데 어떤 심사권? 최종적 심사권이 있대. 뭔 찾았나? 뭔 찾았습니까? 지금 뭐 지금 법원의 구성 뒷페이지 그저 박스 그게 대법원 위에 동그라미 2번 지금 여러분 그 옛날 책 가진 사람은 628페이지야 알죠? 이전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페이지를 헤매면 안 돼요. 페이지를 헤맨다는 것은 지금 눈에 책이 덜 익었다는 이야기야. 이런 거막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은 딱 보면 그냥 탁탁 그 페이지가 막 떠올라야 돼 이게 농담이 아니야. 여러분 이래야 돼요. 지금 여러분 내가 보는 책이 내 되게 딱그 익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래요. 눈을 딱 감으면 있잖아. 그 페이지가 막 떠올라야 돼요. 농담이 아니야. 아, 진짜야. 그 떠올라야 돼요. 그래 여러분 합격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하라고? 자주 말하냐. 여러분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들 얼굴 까먹어 안 까먹어? 안 까먹잖아. 그건 자주 보고 애정이 있으니까 그제 그 사책도 애정을 가지고 봐야 돼. 그러면 이게 안 까먹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자, 그래, 그 대법원, 동그라미 2번에 최종적 명령 규칙 심사권이 있고요. 다 밑에 여러분, 각급법원 보세요. 각급법원. 두 번째 칸이야, 지금. 각급법원 보면은, 1번에 뭡니까? 각급법원에 뭐가 있다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각급법원 안에는 뭐가 있다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있어. 그것도 지방법원 안에는 뭐가 있느냐? 단독부와 합의부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이제 전제를 해서 밑에 이제 신급제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을 우리가 한번 하는 게 아니지, 그지? 여러 번 해. 근데 반드시 세번 재판하는 거 아니다, 그죠? 이러면 삼심제는, 우리 헌법상 삼심제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헌법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재판을 세번 하는 그런 말 없어요. 이번에 삼심제가, 근데 일반적으로 삼심제는 말하지만 그렇다냐, 이 자. 그래서, 그럼 재판을 세번 하는 경우 있고 한 번, 두번 하는 경우 있더라. 꼭 정리하셔야 돼. 먼저, 제일 밑에 1번. 재판 한번 하는 경우다 봅시다. 왜 아주 독특하니까. 꼭 암기하셔야 돼. 재판 한 번에 끝나버리는 게 있습니다. 첫 번, 이거는 선거 재판이야. 선거 소송, 그죠? 선거 소송입니다. 또는 당선 소송이에요. 누구? 대통령. 여기 중에도 대통령. 암기하세요? 대통령. 국회의원. 또 누구? 시, 도지사 선거. 대통령. 그 비례는 빼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아닌 게 아니라, 그는 굳이, 정신 살아오니까 빼고. 대통령, 국회의원, 뭐, 시도지사. 이세 가지만 암기하면 된다는 얘기지. 선거소송 또는 당소송입니다. 가끔 학생들에게 선생님, 선거소송이 뭐고 당선소송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거소송은 그거죠.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A라는 사람이 당선됐어요. 당선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 대규모 부정 개표가 이루어진 거야. 뭐 투표하면 바깥치기했다, 그지? 그런 게 발각됐어요. 그럼 선거 원천 무효잖아. 그런 게한게 선거소송이에요. 당선소송이가 당선소송은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때 대통령 나이가 몇 살, 대통령이 되려면 나이가 몇살 돼야 돼요? 혹시. 근데 딱 당하게 31살밖에 안 됐네. 사람이 잘못됐죠? 이런 게 당선소송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한다고? 한 번에 지쳐버려요.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할까? 대법원. 고해놨잖아. 대법원. 1심, 한번 하는 거, 선거 재판인데, 어디 산다고? 대본에서 해. 누구요? 누구를?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시. 근데 선거 재판인데 두번 하는 게 있어요. 그 위에 보세요. 이는 어떤 국가기관 말고, 기타. 뭐,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시 말고, 뭐, 기초의회도 있을 거고, 광역의회가 있지, 그지? 그런 게 대한 선거 또는 당선 두번 합니다. 자, 1심은 어디 산다고? 그것도 기억해 보세요. 1심은 고등법원, 2심은 대법원. 그것도 기억하세요. 고등법원, 대법원. 근데 오른쪽 것도 그것도 기억해야 돼. 이제 이거랑 구별할게요. 선거범죄입니다. 선거범죄. 선거범죄는 이게 일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야.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이야.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 뭐 공직선거법에 여러분 우리 이 선거법이라는 게 공직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죠. 뭐 근데 유권자한테 향응 베풀지 마라. 그죠? 뭐 선거 때 돼가지고 뭐 봉투 돌리고 그죠? 봉투 돌리고 내 찍어도 봉투 돌리고 뭐 10만 원 줄게. 봉투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아니면 점심 사주고 아니면 뭐 버스 해가지고 갑자기 뭐 뭐야 그뭐 관광지 놀이 보내서 있잖아. 그거 다 선거법 위반 사건들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발각되면은, 그거는 선거범죄로서, 그냥 일반 삼심죄입니다. 까지 기억하셔야 돼. 구별하셔야 돼. 말만 하지 말고, 우리 문제 한번 볼까?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그게 650페이지 24번 풀어볼까? 24번 문제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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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오케이 24번 그 24번 1번 한번 풀어보세요. 1번 24번의 지문 1번 봐봐. 맞다 틀렸다. 틀렸지, 그지? 왜요?
그냥 선거법 위반 해놨다는 거지. 이거는 이거 요거란 이야기, 요거란 이야기, 요거란 이야기. 이거는 1심지 아니야. 한번 재판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 1번 지문은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디귿에서 시작이 되겠지, 그지? 디귿에서, 그지? 1심, 2심, 3심, 8번 올라간다, 그지? 최근에 여러분 뭐 누구야, 누구 뭐 국회의원 그안그 누구죠? 그때 이정현신가? 그 여러분들 뭐잘 모를 거다. 그게 그때 옛날에 그 한나라당 그 당대표였던 이정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한나라당이 아니라 이름이 사도사 바뀌니까 나도 막 헷갈리네. 새나라당인가 뭐 한나라당인가 있어. 지금 자한당 그 전신, 그지? 그게 당대표였다가 그때 뭐 해가지고 뭐내 손에 장을 쥐겠다. 그게 뭐였지? 뭐 한다? 손에 장을 쥐겠다 그랬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뭐 돈을 받아 먹었으면 내 손에 장을 쥔다 그랬나?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래 받아 먹었으면 장 쥐지라 그러고 막 지금 사람들이 막 그랬는데,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인근으로 지금 오늘 이심 오늘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그게 아마 징역 1년 이렇게 나갔는데 확정되면 이제 국회 잘리 나갑니다. 이런 거 이게 3심에 재판을 세번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한 번에, 그죠? 한 번에 이게 우리가 단심이라죠. 단심. 단심이란 말은 재판을 한번한 다음에 한 번에 끝낸다. 하나 한번한 번에 끝낸다. 자, 다시 넘어갑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그게 했고 또 2심제 특허 재판 꼭 기억하세요. 특허 재판, 특허 소송은 2심제입니다. 아주 독특하면 특허 재판은 1심을 그 특허 재판에 특허 법원에서 하는데, 우리나라 특허 법원이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1심을 하고 2심은 대부분을 바로 갑니다. 그다음에 기대 전부 다 3심제. 특허 재판 2심제를 꼭 기억해. 놓치지 마세요. 특허 재판, 특허 소송 2심제야. 자, 그다음 전부 다 3심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심제는 그 합의부와 단독 판사만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자, 1번 사고를 쳤어요. 지방 각급 지방법원에 가면 법원이 뭔가 도와준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 어느 법정에 들어가면은 판사가 혼자 앉아서 재판하고 있고죠. 요 법정에 들어가면은 판사가 세 사람 앉아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걸 우리가 세 사람 합의라 그러죠. 합의부. 세 사람이 재판하면서 의논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혼자죠. 단독이라 그러죠. 단독부. 단독부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사건이 좀 간단한 사건, 좀 복잡한 사건이 상식적으로 좀 복잡한 사건, 간단한 사건입니다. 1심을 여기서 했어. 1심을 여기서 했습니다. 단독에서 1심하면은 이 판, 1심 판결에 불복이 있죠, 그죠? 항소하면은 2심으로 들어가느냐? 2심은 합의부. 요 합의부입니다. 여기 2심, 그죠? 2심. 2심 판결 불복이 있습니다. 대부분 3심은 항상 3심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애당초 1심을 합의부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 1심 판결에 불만 있으면 항소심을 내다고 그 이면 고등법원 이렇게 하는 거죠. 요 순서만 기억하면 돼. 단독, 합의부, 대부분, 합의부, 고등. 근데 여러분 요 명칭도 기억하세요. 요걸 말하면 1심에서 2심, 이걸 뭐? 항소. 요걸 뭐? 상고. 근데 이거는 항소 상고는 뭐에 대한 불복입니까? 요거는 오케이, 판결에 대한 불복이야. 재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이 항소 상고입니다. 판결, 아까 판결이 뭐였어요? 유죄다 무죄다, 그지? 그 판결, 재판의 결론에 대한 불복이 항소 상고인데, 그게 아니라 결정에 대한 불복을 말한다고요. 요거를 항고 뭐 재항고, 오케이 까지 기억하세요. 명칭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이걸 바꿔낸다 그지? 바꿔내 그러면 안 돼. 바꿔낸다 그죠? 항소와 항고를 바꿔내면 안 된다 그지? 자, 그래서 그 명칭 봅시다. 중간에 그두 번째 상소제도의 두 번째 박스 보세요.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나오죠? 자, 항소와 상고는 뭐에 대한 불복? 1심 판결, 2심 판결은 불복. 밑에 항고, 재항고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 용어까지 샅샅들어 기억하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넘겨서 법원의 권한 볼까요?
부분인권에서 107조 1항 보시면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뭐가 됐을 때 전제가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재판에 이게 이제 우리가 뭐였습니까? 그 유명한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거야. 지금 107조 1항을 보고 있습니다. 오 법원의 권한 사항에서 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뭐가 됐다고?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기다리면 이 법률이 위헌인지 합헌인지에 따라서 재판의 내용이 판결이 달라진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재판이 전제가 뭐뭐의 전제가 됐단 말이지. 뭐뭐의 전제가 됐을 때 판결이 위헌 법률이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이 법은 지가 스스로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지? 없으니까 어떡하라고? 그렇기에 헌법재판소에 재청해서 판결을 기다려라.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107조 1항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재청한다. 오케이. 그러나 2번 2항은 다르죠. 그죠? 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지가 문제된 거고 지금 대상이 법률이야. 2항은 뭐라고요? 명령 규칙 처분이더라. 명령 규칙 처분일 때는 법원 스스로가 어떻게 할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1항은 그래서 우리 1항은 뭐였습니까? 위헌 법률 심사 무슨 권? 재청권이고 1항은 위헌 법률이야 심사 재청권이죠. 재청권 아니고 1항의 권한이 이거다. 그죠? 2항은 뭡니까? 위헌 법률 아 명령 규칙 처분 은 아예 뭐 한다고? 심사한다. 심사권이죠. 그죠? 이건 재청권이고 심사권이야. 대상은 요거도 그죠? 양자를 구별하셔야 돼. 자, 그래서 밑에 양가로 1번 보세요. 명령 규칙 심사 처분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 누가 가지고 있다고? 각급 법원이 다. 이게 처음에 나왔죠?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각급 법원에 있다. 각급 법원. 이 각급이 누구야? 고등법원가 뭐? 지방법원가? 고등법원 그지? 지방법원가? 그래서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은 각급 법원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종 심사권은 누구에 있다가요? 대법원한테 있다. 이게 문장이 시험에 나왔다 그지? 자, 오 옆에 이제 헌재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재. 자,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입니다. 자,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구성과 신분을 한번 봐야 돼요. 자, 그 헌법조문 111조 보세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몇 사람입니까? 이것도 암기하셔야 되죠? 9명이야. 9명. 그 중에서 3사람 구성 어떻게 하느냐? 3사람은 대통령이, 그죠? 3사람은 국회에서 뽑습니다. 그죠?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대법원장. 총 9명이 구성, 이거를 누가 다 최종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해요. 세 사람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세 사람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세 사람은 대통령이 해가지고, 대통령이 다 임명한다는 이야기예요, 토탈. 그중에 장은,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죠. 대통령이 그지? 다만, 임명하는데 뭐? 국회의 동의를 얻어라. 여기까지 다 세트로 기억하셔야 돼. 꼭 기억하시고, 꼭, 그래서 107조 보세요. 아, 107조란다. 111조 보시면은, 2항에 보세요.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 누가 임명한다고? 대통령이 임명한대. 예. 그런데 그 9명, 이 9명인데 9명 어떻게 구성되냐고요? 3항 보세요. 2항의 재판관 중 3사람은 국회에서, 3사람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한다. 4항에 헌법재판소장은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 동의를 얻으라. 까지.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요건 이제 구성을 그 정도 보시고요.
중앙에서 밑에는 헌재 권한이죠. 권한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1번에 위헌 법률 심판권 페이지 넘기. 그다음 페이지 뭐가 있습니까? 탄핵 심판권. 그다음 페이지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권. 그 밑에 권한쟁의 심판권. 다섯 번째 뭐? 헌법소. 이게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 물론 전통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위헌법률 심판권하고 헌법소원 심판권인데, 최근에는 권한쟁의 같은 거막 시험에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먼저 페이지 넘겨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그림이 논다. 그지? 몇 페이지예요? 그거 그림 600 글자가 잘안 보여. 635페이지 펴보세요. 옛날 책까지 분들은 자그 그림 그저자 그리고 그 그림이 보이죠? 지금 새 책은 628페이지예요. 새 책은 628페이지야. 페이지가 줄어들었네. 중간에 뭐가 내가 원고를 좀 조정했구나, 내가. 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 위헌법률 심사권하고 헌법소원 심사권의 주요 내용이 다 기재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헌법률 심사부터 봅시다. 자, 그림, 네, 그게 그림 위에 그림부터 보면은 그림 안에 내 번호를 쭉 붙여놨어요. 그 번호 따로 오셔야 돼. 자, 1번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 피고인이에요. 피고인인데 얘가 어떤 사고를 쳤냐? 간통을 했어. 간통. 지금은 이제 간통죄가 없지만 옛날에 있었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간통죄가 있었어요. 간통죄라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바람피는 간통죄죠. 그 남녀를 불문하고 결혼한 사람이 바람피는 간통죄인데 간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검사가 어떻게 했느냐? 얘를 법원에다가 이렇게 1번 기소했습니다. 기소란 말은 요놈 나쁜 놈이니까 처벌해 주세요 하는 게 거기 기소죠, 그죠? 그래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 지금 갑이 간통을 했기 때문에 지는 이제 간통죄로 처벌받게 된 거야. 뭐 그거는 지가 뭐 사고 치고 지가 원인을 제공해서 처벌받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갑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간통죄 조항이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는 스스로는 간통죄가 간통이라는 행위를 범죄로서 처벌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붙이는 생각인 거야. 무슨 헌법 위반인데?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기본권 종료 봤다는 거죠. 기본권 종료는 뭐가 있습니까? 행복주권이 있어요. 행복주권이 있고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 성적, 그때 내가 이야기했죠. 성적 자기 운명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죠? 성적으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그게 갑이 생긴 거죠. 아, 자기가 물론 결혼을 했어. 결혼했지만은 애정은 움직인다, 그죠? 그래서 자기는 그때는 결혼했지만 결혼했고 지금은 더내 사랑하고 싶은 사람 새로 생겼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뭐 나는 나의 마음에 그냥 이 감정에 그냥 감정이 원하는 대로, 그지? 그래가지고 그냥 새롭게 사랑을 했다는 이야기야. 근데 국가가 나를 처벌하네. 그럼 뭐 헌법의 행복주권 저거 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지. 그러면 행복주권이 말이 안 되든지 아니면은 간통죄가 말이 안, 두개 중에 하나는 말이 안 된다고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생각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요거는 말이 되면은 요게 잘못된다, 그지? 그래서 이걸 위헌이라고 자기는 스스로 생각하고 자, 법원에다 뭘 했습니까? 신청을 했어요. 갑이 법원에다가 신청했다는 이야기요. 뭘 신청했는데? 요 간통죄 조항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내가 생각할 때는 위헌으로 판단한데 그 내가 백날 혼자 위헌이라고 생각해도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공적으로 좀 확인받고 싶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재청해 주세요. 재청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 이제 이게 이 우리가 당사자가 가지는 권한은 신청권이고 이 과정에서 법원이 가지는 권한은 재청권입니다. 이걸 말을 바꾸면 안 돼. 이건 신청이 이거 뭐 재청 신청 그러면 안 돼요. 신청과 재청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갑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재청해주면은 헌법재판소 어떻게 하느냐? 이 이제 간통죄조항이 우연인지 합헌인지를 심판하겠죠. 그 절차를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뭐 우리가 그이 기본권 제한의 그 과잉 금지 원칙 그래가지고 좀 목적의 정당성 방부식 이런 기억납니까? 침해의 최소한 같은 기억나나? 예,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 하는 것 같지 말고 헌법재판소 대만이 하는 일이 대단한 일 같지만 사실 하는 일이 뭔가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그대로 그 검토하는 거예요. 어떤 다툼이 있는 법률이 올라왔어. 그러면은 오케이 이게 과연 위헌인지를 따져본다는 거죠. 뭘첫 번째 뭘 따집니까? 목적의 정당성. 간통죄 조항을 우리가 우리 형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목적이 정당한가? 목적의 정당성. 관통죄를 왜 데려왔습니까? 바람 피지 말라는 거지, 그지? 이게 부부간 했던 정조를 지키라는 이야기야. 목적은 다 정당하거든. 이건 문제 없어. 방법의 적정성. 그래서 이, 그, 이 부부간 했던 정조를, 그 정조 의무를 그 다함에 있어서 간통죄가 효과 있는, 효력이 있다, 그죠? 효력이 있다, 그지? 아무 바람 피고 싶었는데도 이것도 바람 피는 순간, 처벌받게 되는 순간 하게 되면 바람 또안필거 아니야? 덜 피겠지. 둔 필걸 한번 피고 그래야겠지, 그지? 그럼 효과 있다는 이야기야? 세 번째, 침해의 뭐 최소성. 이게 굳이 이 부부간이 정조 의무를 우리가 지키도록 유도하면서 꼭 간통죄라는 형벌로 처벌해야 하는 만한가? 다른 방법 없는가를 고민한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이때까지는 뭐였습니까? 이전까지는 별 문, 이것도 괜찮다고 봤는데 이때 요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어떻게 생각하니까 정조의 가치를 지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굳이 그건 형벌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과잉 좀 심했다 그죠? 그게 굳이 우리가 부부간의 어떤 정조 의무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을 꼭 형벌로 강제할 필요는 없다. 다른 방법, 요거보다도 좀 가볍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 길이 있다 하면서 이걸 위헌시켜버린 거야. 이게 간도자 날아가 뿐 거야 이게 위헌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4번 위헌 결정된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이 법이 날아가 버려. 요때 기다렸다 그죠? 기다렸다 요걸 기다렸다가 판사가 뭐 하겠습니까? 여기서 위헌 결정 났네요. 그러면 죄가 없으니까 무죄. 이런 순서로 간다는 거죠. 수도는 이해되지, 그지?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합헌 결정 나면 어떻게? 합헌이란 말은 이 간통죄가 아무런 문제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법원에서 기다렸다가 여기서 합헌 그러면은 판사가 이거 합헌이네. 그냥 너 간통했잖아. 너 처벌. 이렇게 나가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위헌이냐 합헌인다 해서 이 판결의 내용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다. 그래서 이걸 뭐그 유명한 재판의 전제성이야. 그래서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뭘 한다고? 위헌 법률 심판을 한다. 근데 여러분 판사가 법원에서 요 신청을 꼭 반드시 받아줘서 재청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권한이기 때문에 재청해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먼저 우리 그걸 우리가 기각이죠. 기각 또는 각하라 그러면 기각 또는 각하. 신청을 했는데 판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별 문제 없어. 야, 장난치지 마. 그냥 조용히 하고 재판을 받아. 이렇게 했단 이야기지. 이때가는 갑이 어떻게 할수 있으면. 근데 갑은 그러면은 막 참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냐? 할수 있습니다. 그때 뭐 한다고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스스로 직접 어디 갑니까? 헌법 재판 이게 사실은 법원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 규칙이 그 루트겠지만은 여기서 딱 막혔단 이야기지. 그래서 직접 어디 간다고? 직접 어디 간다고? 법원에 찾아갑니까? 헌재에 갑니까? 헌법 그 이런 게 시험 논다 그지? 요렇게 가다가 막히면은 어떻게 하라고? 직접 헌법재판소로 뛰어가서 뭐를 제기한다고요?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 근데 이 헌법 소원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같은 이렇게 한다. 재판관님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등등 주저리 제가 좀 발음 핑은 좀 미안하고 좀 잘못했지만은 등등등 이런 것도 그래가지고 내가 나 위헌이라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법원에서 저를 어떻게 했다고?
기각시켰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왔습니다. 간통죄가 위헌인지를 판단해 주세요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위헌 심사형입니다. 그래서 위헌 심사형. 우리 헌법소원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 나왔어요. 어렵지 않죠? 순서를 꼭 기억하시고요. 왜저 노란 선이 저기 나왔는가 듣고 수두룩하게 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다 물어봅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있어. 여기서 신청을 할때 법원은 신청을 갑이 신청하면은 그 신청의 기초에서 재청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갑이 신청을 안 해요. 판사가 볼때이 분명히 이 사건에 적용될 이 법이 뭔가 문제가 있어. 근데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그지? 왜 당사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잖아. 근데 판사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 사건 적용될 법률을 봐보니까 이상해. 그러면은 당사자가 뭐라 말안 해도 뭐가 가능하다고요? 직권 재청이 가능합니다. 직권 재청이 가능해. 그 반드시 신청의 기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직권 재청도 가능하다. 까지. 요 법원이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하고 나서 법원이 재청해줘서 재청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지, 그지? 그 뭐라 이렇게 해서죠. 재청의 효과는 뭐냐? 당의 재판은 정지된다. 재청의 효과는 뭐라고? 당의 재판은 정지된다. 중지가 아니라 그래서 정지야. 법률적으로는 중지와 정지가 전혀 다른 말이기 때문에 당의 재청의 효과는 당의 재판은 그냥 정지된다. 스톱. 됐어. 까지. 여기 여러분 나왔고요. 여기 이제 위에 그림입니다. 여기 위에 그림이고 자, 지금부터는 아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봐봐. 이거 빨간 박스 봐봐. 이게 빨간 요게 지금 우리 여러분 이 간통죄가 위헌인지 여부가 재판 이 재판 이게 간통죄가 위헌인지 하프인지에 따라서 무죄가 될수 있고 유죄가 될수 있다 그지? 이게 뭡니까? 위헌 여부가 요 재판의 전제가 됐다. 그때는 뭘할수 있다고? 위헌 법률 심판을 할수 있고 또 여기도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도 또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하프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는데 됐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게 이 간통죄의 위헌을 여부를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했죠. 그래서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나 그냥 일반적인 위헌 법률 심판이나 다 공통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재판의 전제 요건이 필요하다. 이게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다 그죠? 이게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 재판의 전제성은 요 빨간 박스 그지? 요렇게나 요렇게나 다요 박스는 공통 사항입니다. 기억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밑에 그림입니다.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그죠? 이런 조례라는 것은 법이죠. 법입니다. 이거 지자체가 만든 법이다 그지? 어떤 조례를 제정했느냐? 담배 자판기를 철거하죠. 자판기 철거야. 자판기를 철거하라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자판기를 철거하라. 왜 이게 담배 자판기야? 그래서 아이들이 뭐 담배에 너무 쉽게 노출돼 있으니까 철거하라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러면은 철거해야 돼. 근데 이제 갑이라는 사람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여기 다 업자예요, 업자. 담배 자판기 업자입니다. 뭐 물론 담배 자판기가 뭐 청소년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거는 틀림없지만 그래도 이것 하나의 생계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뭐 담배적인 자판기를 해가지고 담배 팔아가지고 애들도 먹여 살리고죠. 그리고 뭐 학교도 보내고 뭐 애들 시집장가도 보내고 막 그래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이걸 해버리면 이 사람 지금 업자가 굶어 죽게 됐다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하느냐? 요 조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갑이 어디 찾아갑니까? 직접 헌법재판소로 간다. 가서 뭐요?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 근데 어떤 헌법 소원입니까? 내 권리를 좀 구제해 주세요. 왜? 나의 권리를 구제. 왜? 조례 때문에 지금 내가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 권리를 구제해 주세요. 권리 구제형은 무엇입니다. 이제 다 나왔습니다. 자, 헌법소는 종류가 두 가지다. 하나는 뭐? 위헌심사형, 또 하나는 권리구제형. 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그 내용이 전혀 다르죠, 그죠? 이걸 딱 시각적으로 구별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요거 좀 얘기해.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조례를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입법권이죠. 입법권 행사야. 입법권. 사실 크게 보면은 공권력 행사입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죠? 그게 이제 입법권이야, 입법권. 공권력 중에서 입법권이야. 근데 여러분, 보통 권력을 행사하면은 그 상대방은 피해를 당하죠, 그죠? 권력을. 근데 권력을 행사 안 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아주 이상, 그죠? 불행사야, 불행사. 여기 시험에는 놓은 다음에 여기 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나왔어요. 원래 직관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면, 권력을 행사하면 상대방이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수 있는데, 공권력이 가만히 있어도 피해를 본다, 그지? 그게 이제 문제.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뭡니까? 대표적으로 입법 부작이죠. 입법 부작이 뭡니까? 법을 안 만들고 있더라. 법을 안 만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산이 100억이 있어. 저 우리가 저 근데 이 관내에 지금 저소득층이 한 100명쯤 있습니다. 그 지금 굶어 죽게 된 사람이 그 100명쯤 있어요. 그 예산이 한 100억쯤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돈을 나눠줄 수 없죠. 왜요? 그 집행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으면 못 나눠준다. 그죠? 예산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없으면 못 나눠줘요. 그게 지금 뭡니까? 입법 부족. 자꾸 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 기초해서 돈을 막 풀어가지고 먹여 살 건데, 가만 입법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지. 그지?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끊었다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요 그림 지우지 마세요.